저는 오늘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용남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는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힘센 머슴 기호 2번 김용남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김용남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모두 수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수원에서 두 번을 근무했고 수원 팔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남다른 추진력과 실천력으로 정말 한다면 한다 김용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월 13일자로 수원은 수원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약 2만 2천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례시장에 취임하면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 또 시의 조직을 보다 확충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께서 12년의 시정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내지는 수원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사실 수원시의 예산이나 이런 면이 막판에 좀 많이 쪼그라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원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수원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확실한 변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등 실제로 실현된 공약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를 수원시민께서 이제는 경험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원 공군비행장이 이제 수원시가 확장하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민만 해도 거의 30만 명에 이르고요. 무엇보다도 수원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면서 소음 피해로부터도 벗어나고 지금 있는 부지에 국내외의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수원이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수원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단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출생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합니다. 수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수원 시민이 아이를 출생하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가리지 않고 아이별로 출산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해드리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요새 취업을 위해서 정말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로 인한 교육비, 수강료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1년에 120만 원 한도에서 수강료, 교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머니 제도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요. 지금 지하철은 공짜로 타시는데 시내버스는 돈 내고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실 때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S패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S는 수원의 S도 되고 시니어의 S도 되는데요. 65세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때 수원시가 적립해 드리는 돈으로 마음 놓고 이동하실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전투기가 이륙하면서 소음이 많이 들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소음 피해권에 있는 수원 시민들께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숙원 사업이고요. 앞으로 수원의 미래, 수원의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도 빨리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힘센 머슴, 힘 있는 수원특례시장 후보 기호 2번 저 김용남만이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수원의 본 예산 기준으로 3조 2천억 가까웠던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는 2조 8,700억밖에 안 됩니다. 수천억 이상의 예산이 줄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가장 잘했던 것이 예산 확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는 프로세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을에 이루어지는 예산 국회에서는 여타 특례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수원으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차근차근 법치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쁜 유혹에 빠지려는 사람들도 먼짓하면서 범죄에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검수완박을 통해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집단은 바로 이미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권했던 집권 세력들이 가장 큰 직접적인 혜택을 볼 거고요. 2차적으로 잠재적인 수혜층은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다 삼가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도록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모두 수사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은 우리나라의 법치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은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원 시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인근 성남에 비해서 3분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빨리 극복하고 수원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그리고 수원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원의 발전을 일구어내고 수원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
힘센 머슴 김용남 여러분의 선택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BS